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저녁은 어떤 마스터와 2시간 동안 시장 분석할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하단 자막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전략과 실시간 리딩 그리고 신호도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세계는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에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유튜브로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채팅창을 활용해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상담 내용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한 실시간으로 마스터분과 함께 저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저희 프로그램은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드려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신세계, 2시간 동안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함께 해주실 출연진들도 소개를 도와드릴게요. 자, 화요일날에 오시는 분이죠. 이익재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해외 선물 신세계 방송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도 이제 어제 하루 쉬었던 만큼 또좀더 재밌는 시장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휴장으로 하루 쉬어갔던 만큼, 좀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다시 재개된 오늘 시장을 통해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외신 읽어주는 여자죠. 유니라 캐스터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라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잘 알면 싸울 때 유리하다는 건데요. 해외 선물의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외신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언제든지 언제나처럼 발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니라 캐스터,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시장 전략을 세워주실 마스터분을 소개를 해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그 마스터를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할 마스터는요, AG 시스템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인사 말씀 드려볼까요? 네, 방금 전에 지금 골드 포인트가 신세계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수익 구간 중인데, 오늘 수익 구간 한번 진행하면서 재밌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빨라요. 이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골드 포인트 어떤 부분 짚어주셨죠? 신세계 포인트로 1331.9포인트 매수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1331.9에서 매수 포인트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적당히 지금 7.0 기준으로 청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 바로 인사부터 말씀드렸는데, 자, 저희가 좀 속보가 들려왔는데요. 먼저 이 소식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연준 이사들의 그런 발언이 이어지는 만큼 그 발언의 집중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이 물가 부진에 대해서 지목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 신중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이슈를 저희가 또 다시 속보를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태풍 하비가 물러갔는데 여기서 허리케인 어마가 최고 등급인 5급으로 상향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주말에 이제 미국 상륙 전이다라는 그런 이슈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아, 이슈가 이런 허리케인 같은 태풍 또는 허리케인은 학습 효과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재해로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 방향성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는 이렇게 실시간 속보 그리고 외신 그리고 실시간 리딩과 각 시장 상황도 모두 같이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신세계 먼저 1부에서는요 어떤 이슈들이 먼저 올라왔을까요? 오늘 짚어볼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노동절 휴장으로 혼조세로 마감한 S&P 500인데요. 자, 지금 현재 흐름을 지켜보면은 2468.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은 북한 6차 핵실험 소식 이후에 노동절 휴장 속에서 역시 혼조세를 지속을 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오늘은 강박권에서 움직이면서 127.02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20일을 앞둔 경계감이 고조됐다라는 이슈인데요. 지금 장의 흐름은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네요. 1.1903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역시나 골드입니다. 최근에 1,300달러 돌파 이후 1,330달러도 거뜬히 넘어가고 있는 골드인데요. 북핵 리스크에 이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슈인데 현재 흐름은 1,336.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노동절 휴장으로 인해서 각 종목들이 혼조세로 대부분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이슈는 S&P 500인데요. 자, S&P 500에 대한 부분의 현재 흐름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03% 상승한 2468.75포인트, 5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이익재 해설위원님 다운을 주셨고요. 유니라 캐스터 마스터 그리고 저에게는 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찾아오셨잖아요. 네, 이익재 해설위원님 S&P 의견 들어볼까요? 네, S&P 500 제가 오늘 의견은 다운으로 드렸는데 이게 장 시작하면서 지금 그 야간장 들어오면서 약간 좀 저점 부근 대충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S&P 같은 경우에는 장기 차트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장기 차트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거는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그 일요일에 있었던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굉장히 네. 좀 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 앞전에 5번이나 핵실험을 진행했던데 그거에 비해서 가장 또 큰 규모로 맞아요. 실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좀 뒤져봤을 때 한 3일에서 4~5 영업일 정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네. 전일 노동절이긴 하지만 이제 아침에 개파락해서 시작했는데 금방 또 그 하락분을 다 채웠거든요. 채웠죠.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슈를 반영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뭐 매도 접근이 조금 더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에 대해서 상승 기조를 보시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다운을 드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윤유라 캐스터 외신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저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늘 다운이다, 무조건 다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연준 인사 발언
바람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같이 외신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 stocks futures point to a lower open on Tuesday morning as investors returning from long Labor Day weekend got their first chance to react to heightened tension on Korean Peninsul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본토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S&P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노동절 그 당일날에는 많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하루 쉬어가고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S&P 500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오늘 연준 이사 발언이 있는데요. 세 명이 있죠. 라인 브레이너드 그리고 닐 카시커리, 로버트 카플란인데 라인 브레이너드는 지금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 이걸 살펴보면요. We should be cautious about tightening policy further until we are confident inflation is on track to achieve our targe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관련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 라일 브레이너드의 뭐 발언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연준 인사들 중에서 라일 브레이너드가 원래 그 미국 고용시장 회복이 못하면은 선제적 정책 긴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약간 비둘기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발언을 하게 되는 닐 카시커리와 로버트 카플란도 좀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장에서는 상방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얼마 플로리다에 뭐 태풍에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 하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비는 아무래도 텍사스 바로 그 오일을 이제 프로덕션 하는 데에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얼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플로리다로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플로리다에는 그렇게 큰 뭐 회사나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있어도 하비보다는 피해가 좀 덜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온 것도 아니고요. 뭐 푸에르토리코나 아니면은 멕시코 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얼마가 어디로 가는지는 장이 흐르시면서 차분히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만 앞서서 강조를 해드렸던 연준 인사 발언에 관련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태풍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달을 해드린 그 뉴스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네, 짚어주셨는데 일단 유나라 캐스터도 시작하기 전에는 다운으로 봤다가 또 업에 대한 의견을 좀 전환했다라고 했잖아요. 앞서서 다운에 대한 의견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은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네.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은데요. 1차적으로는 제가 한 2450 정도 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당장 오늘 빠질지 내일이나 모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준에서 오늘 브레이너드 이사가 발언했던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이미 다 이제 예견됐던 내용이에요. 이제 전년 대비 네. 금리 인상을 얘기하면서 자산 규모는 축소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다음 주 그냥 9월 20일 날 19일에서 20일 동안 이틀 동안 FOMC 미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FOMC 미팅 이전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블랙아웃 기간 이전까지 연준 그 관계자들이 발언을 할 텐데 그 발언하는 부분에 대한 스탠스가 어떻게 맞춰지는지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발언보다 이런 네. 발언들이 모아졌을 때 이번 FOMC에서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관심이 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오늘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은 뭐 국채 가격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특별하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좀 예정되지 않았던 그런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네. S&P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의 북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 때문에 한번 지금 쉬었다 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어서 네. 최근에도 한 4, 5영업일 정도 상승을 좀 했다가 좀 다시 좀 조정받는 모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2450 정도까지 한번 눌림이 있지 않을까 오늘이나 내일 정도 선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라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좀 손절 틱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손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매매하시는 분들마다 본인만의 네.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네네. 되게 본인의 증거금이나 네. 어떤 자금 운영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보통 개인적으로는 한 감내 수준이 한계약 기준 감내 수준이 한 20틱에서 25틱 정도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너무 한 두세 틱, 다섯 틱, 열 틱 이 정도 잡기에는 사실 이 해외 선물 시장 자체가 이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20틱이나 25틱 정도 잡고 대신에 익절을 보통 50틱 정도 이렇게 두 배 정도 잡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조급한 매매보다는 좀 기다리는 매매, 손절을 하시더라도 좀 기다리는 매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신에서도 네. 좀 보고 있는 게요. 2420에서 좀 지지대를 찾아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7월에서 최고점이었던 2480을 사실 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2420에서 지지를 받아서 그 중간 레인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450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봤는데 일단 연준 의원에 대한 발언은 각 한 사람에 대한 의견보다는 이런 의견은 이미 성향이 노출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이제 아무 발언을 하지 못하는 그 블랙아웃 이전까지 그 방향들이 모여서 어느 쪽으로 향해 갈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업을 드셨죠?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지금 S&P 차트 자체는 5일이랑 연동성이 원래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5일 차트의 지금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데 금일장 5일 차트 강하게 좀 치고 올리고 있죠. 네, 이런 부분 볼 때 지금 금일 당장 네. 차트를 밀어 올리는 모멘텀은 상방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위에 지금 저항선대가 좀 많습니다. 지금 2474.00 그리고 2470.75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장에. 근데 또 아래쪽에도 2465.25에서 저항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단기 박스권 횡보장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 포인트를 보여주고 나서야 실질적인 추세를 보여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매수든 매도든 베팅을 들어가시는 건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일 모멘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상으로 S&P 부분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무너질 모멘텀 이슈들이 터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핵이 미국을 터뜨린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에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아직 모멘텀은 상방축으로 보시는 게 맞다. 예. 이게 종합적 의견입니다. 네, 일단 쏟아질 만한 재료는 없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말씀 더 보태드리자면은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뒤로 갈수록 많이 후퇴됐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위험자산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수 쪽에 일단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도 역시 자, 이 분위기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저도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양봉으로 마감 예상을 하면서 업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S&P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 순간 5일이 상당히 급등을 했거든요. 저희가 빠르게 외신과 그리고 속보 뉴스 찾아드려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네? 네, 5일은 이미 사실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전에 그 오늘 5일 상방 흐름은 좀 예상이 되어 있었던 측면이 많습니다. 그 미국에서 정제소가 다시 이제 재가동을 시작을 하면서 오늘 흐름이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또 같이 살펴보면 이거 가격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9달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oil has kept its pace and it has gained as US traders return to the market after their long holiday weekend. Some volatility should be expecte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좀 지지해왔던 것들 그리고 정제소가 재가동되고 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러니까 감산 합의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다 합해져서 계속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급등한 흐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역시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소식 이후 노동절 휴장 속에서 혼조세를 지속했다라는 이슈가 먼저 떴는데요. 자, 지금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거래 일에서는 126을 좀 유지를 했는데 오늘 좀 올라왔죠. 127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한 이후 127-02에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국채 먼저 네, 업앤다운 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역시나 국채는 오늘 네,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채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지수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금리 인상이 가장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업에 대해서 공통적이기 때문에 마스터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국채랑 골드 둘 다 제가 계속 저저번 주부터 상방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네네. 떨어뜨릴 모멘텀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좀 포커스를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북핵 이슈 뭐 등등 추가적으로 올리는 이슈만 존재한 상태고 이 물량을 단기적으로 청산해야 하는 명확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상방 모멘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차트로 보실 때 1.16포인트 20.0에서 지금 지지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약 4번가량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하방으로 이어지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6포인트 20.0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보시고 상방 흐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까지 또 말씀을 드려줬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익재 해설위원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마스님께서 말씀하신 네네. 대로 그 국채란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북한이나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단기 추세도 굉장히 좀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안전자산이란 부분과 이제 금리 인상이란 부분이 또 두 가지로 맞물리는데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브레인더드 이사부터 계속 좀 발언을 진행할 텐데 이제 이 다다음 주에 있는 FOMC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고용 지표가 사실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그 좋지 않게 나왔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물가 지표도 되게 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브레이너드 이사가 얘기했던 발언 중에 이제 물가가 좀 굉장히 좀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에 좀 걸림돌이 된다는 발언도 지속했는데 이런저런 그 시장 상황을 정확히 봤을 때 국채 가격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연내 금리 인상이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채권 가격은 앞으로도 조금 이제 우상향 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고용과 그 물가 두 가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앞서서 연준 의원의 말에 따르면 물가에 대한 부분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역시 그 발언에 대해서 또 움직임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국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국채도 오늘 상방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겠는데 좀 사실 재미있는 점은 US government debt yield fell on Tuesday as investors digested keys federal speeches and watch North Korea after country's most powerful nuclear test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아무래도 북한 핵실험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당 초반에는 미국 본토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장이 흐르면서 연준 의원이 이제 발언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리 인상 뭐 2% 이상이 될 때까지 뭐 인플레이션이 뭐 안정적일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국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채는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카플란이나 닐 카시카리나 아마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상방으로의 흐름은 좀 당연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물가가 2%에 대한 그런 목표치 다시 한번 여러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우려감이 함께 표출이 된 것 같아요. 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항상 하기 때문에 국채 역시 상승세로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앞서서 크루드오일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 크루드오일은요, 48.58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다양한 외신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먼저는 합의로 인해서 가동 중지된 정제소가 다시 가동을 하면서 이 크루드오의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또 연료 공급 불안이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전에 가솔린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다시 내려가고 오일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BC 쪽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에 대한 한 부분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엄마가 접근함에 따라서 전문가들 측에서는 이 오일 가격이 다시 한번 변동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다시 한번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솔린 가격과 함께 오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유로 FX가 올라왔어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0일을 앞둔 경계감이 계속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워낙 유로에 대해서는 최근에 변동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9가 깨진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네. 저희 세 명은 다운을 들었고요. 마스터님 지금 좀 반반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 팀세레파의 네, 시황을 다루고 있을 때 네, 통화에 대한 부분은 네, 이익재 해설위원님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유로 FX는 제가 이제 네. 가장 통화도 그 시황도 매일 쓰고 네네. 예전부터 이게 처음 해외 선물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봤던 상품이라서 뭐 제가 이걸 잘 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네. 유로 FX는 일단 기본적인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추세는 하향으로 가고 있고요. 하향으로 돌아선 지 좀 며칠 된 것 같고 지금 이번 주에 다들 알다시피 목요일날 22회의가 있잖아요. 22회의에서 이제 지난 잭슨홀 연설 때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는 계속 그 테이퍼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퍼링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로 이미 1.20 수준을 터치하고 올라갔던 유로화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강해지면서 그 전망에 반에서 이제 그 유로존에서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되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브레이너드 이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뭐 더들리 총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연준 이사들의 발언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로화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반응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이 1.20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되지 않을 가격일 수 있는데 단기 차트, 그러니까 올해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한 고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ECB에서 지금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자산 매입이라는 이런 부분은 좀 얘기할 수 있어도 추가적인 뭐 강력한 발언이 나오진 어렵지 않을까. 강력한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이제 일단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좀 더 커서 단기적으로는 좀 유로화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연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준 달러도 되게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네네.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유로화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보다는 이제 하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유로가 1.2를 돌파를 했을 때 계속적으로 너무 높다, 너무 높다라는 그런 말들만 이어졌을 뿐 정작 차트와 시장은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기 총재가 그 잭슨홀에서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아서 이 고조 좀 유지가 됐잖아요. 이제 20일을 앞두고 시장이 어떤 흐름을 먼저 선반영으로 먼저 끌고 가고 그 이후는 또 어떤 흐름이 될지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유니라켓서 20일을 앞둔 유로화에 대한 방향 어떻게 외신들은 다루고 있나요? 유로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이 좀 펼쳐지면서 하방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앞서서 그 해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despite those chunky gains and the large swings in favor of the euro in latest position data, analysts said that any pushback from ECB policymakers at their meeting on Thursday would have a limited impac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ECB에서 발언 하겠죠. 드라기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발언을 이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런데 워낙에 유로존에서도 큰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아무리 20에서 발언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롱텀에서 봤을 때는 유로는 상방의 흐름이 좀 예견이 되어지는 바이고 다만 22 전후로 좀 조정 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일단 외신은 1.18대에서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1.1855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1.16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장기적인 관점과 지금 21을 앞두고 전후에 대한 흐름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21을 앞두고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에서 좀 다운을 함께 들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마스터님이 반반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네 궁금합니다. 저는 좀 재밌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와 유로가 기본적으로 상반되는 차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기본적으로 차익거래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달러와 유로의 반대가치 부분 때문에 차익거래 부분으로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180도 전환된 것과 같은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금일장 와서 모멘텀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 대비 네, 180도 전환해 보시면 매도 방향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시스템으로 인하면 100% 완벽하게 일치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도 방향의 대팅이 좀 더 들어가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매도 방향이 좀 더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분명히 매도 방향의 모멘텀이 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요일장에 22 총재가 실질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매수 방향의 발언들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1.2를 찍고 나서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유로가 더 이상 1.2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날 때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는 중립적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신다면은 나머지는 매도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게 종합적 의견입니다. 네,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도 또, 네, 그렇죠. 네, 다각도로 유로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마스터님. 네. 근데 오늘은 좀 실시간 일이 유로 쪽에서는 나올까요? 유로는 지금 네. 단기 횡보권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시기에는 좋지 않은 상태고요. 오히려 목요일장에 치고 올라갈 때 만약에 네. 상방 지표가 나와서 치고 올라간다. 1.2에서 가치평가성 매도를 하시는 것도 레버리지 비율을 줄여서 하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로가 올라가는 것을 22가 막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역이용하셔서 네. 네, 이용하는 것도 괜찮으시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네. 지금 현재 차트는 분명히 모멘텀이 매도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참고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각 종목에 대해서 당일의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도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날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 포인트가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마스터님에게 여쭤본 거고요. 하지만 유로 오늘장의 흐름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저는 최근에 이 종목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골드에 대한 흐름이에요. 자, 골드는 북핵 리스크를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1,300달러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1,300달러에 대한 지지가 강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장은요,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1,337.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골드도 네, 오늘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모두 업이 되었네요.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 쪽으로의 의견은 네, 통일이 됐는데요. 이익재설위원님, 유로뿐만 아니라 이제 또 골드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안전자산 그 이상의 또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일단 골드 같은 부분이 사실 오늘도 좀 상승을 했다가 좀 장중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차트에서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매도 접근 좋아하세요. 지금 가격이 워낙에 좀 비싸 보이고 네. 그래서 매도 접근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뭐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뭐 골드 최근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심리적으로 버티면서 매매하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네네. 차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안전자산이니 아니면은 뭐 북핵 리스크 또 네.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냥 편하게 매수 접근도 가능하시긴 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그냥 단기 추세에 따라 하는 게 오늘 같은 시장에선 좀 더 좀 편하지 않을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매수를 들었고요. 이건 사실 골드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제 골드 금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런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있는데 네. 이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조금
시장에서 말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안전자산을 배웠을 때 저는 달러, 골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달러가 또 안전자산이 아니고. 그죠. 그 의미가 살짝 벗어났죠. 최근에. 요즘에는 또 유로화가 네. 또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막 약간 안전자산이라는 말이 사실 어디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인 된 것 같은데 그런 시장 환경을 너무 좀 현재로서는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네. 단기적으로는 추세 추종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각 상품별 특징은요 시기마다 또 시험마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또 달러에 대해서 정말 안전자산으로 속했던 달러가 최근에는 그런 의미를 좀 벗어 던지고 유로가 다시 그 좀 타이틀을 좀 건네봤나라고 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서 이제 골드 같은 부분은 또 원웨이로 잘 가기 쉽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세 추종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서 이 상승 기조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골드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오늘장은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장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러시아 나름대로의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일단 함께 살펴보면요. 러시안 프레지던트 Vladimir Putin says on Tuesday that Moscow may force the United States to cut an additional 155 of its diplomatic personnel in Russia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55명의 영사관 직원을 러시아에 있는 미국의 영사관 직원을 추가적으로 이제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 간에 좀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프레젠트 트럼프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다프카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시 취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민자들의 아이들이 그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취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CNN 폴리틱스, CNN 정치 그 기사에 따르면은 뭐 트럼프가 또 트위터를 남겼다, 뭐 의회 일할 준비해라 이러면서 좀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좀 정치적인 이슈를 야기를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푸틴하고 러시아 관련해서는 좀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갔는데 이거는 좀 오일에도 좀 큰 영향을 미쳤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 뭐 원래 2018년 3월에 끝나야 되는 걸 추가적으로 감산 합의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것 또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오늘은 다만 러시아나 미국이나 굉장히 큰 장이 펼쳐지고 있고 또 푸틴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방금 막 올라온 속보인데요. 푸틴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러시아가 보기에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글로벌한 뭐 대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중국에서 밝혔다고 하니까요. 이것 또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각도에서 골드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점이 최근에 좀 시사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엊그제도 항상 금에 대해서 짚어드릴 때 이제 유동성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들 이동한다라는 그런 부분의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저 또한 최근 흐름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골드가 상방을 계속해서 지지를 한다는 것, 2300을 깨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약간 같은 원웨이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오늘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흐름 속에서 네, 저도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네. 저는 사실 지금 아까 방송 시작하자마자 31.9포인트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왔었죠. 그 포인트에서 7.0에 대한 청산 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송 진행상 그걸 말씀을 못 드리는 바람에 수익 포인트가 더 갔습니다. 더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더 가라는 마음에서 좀 매수 관점을 더 들었습니다. 네, 지금 관점을 지금 정확하게 모멘텀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은 지금 트럼프랑 김정은이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둘 중 하나가 완벽하게 물러나줘야 상황이 종료가 될 텐데 그 상황이랑 종료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더 빠르게 핑퐁 플레이를 주고받고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골드가 모멘텀이 꺾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1343.8 부근에서 최근에 매도세가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또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 부분 조심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에 대한 관점은 제가 저번 주에 23.0에서 매수 관점을 드렸었어요. 23.0에서 매수 관점을 가시고 자산 부분을 10분의 1로만 줄여서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 끝나고 갭상이 나와서 지금 약 160팀 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 그대로 홀딩하셔도 됩니다. 23.0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다만 43.8에 대한 청산 포인트 이 부분만 좀 유의하셔서 포인트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도 그렇고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래 이런 리스크는 좀 스며들면서 학습효과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마스터님의 뭐 분석도 들어보면은 이 북핵 리스크가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되는 건 네네. 아니고요. 네네. 정확히 얘기하면 두 정치자의 성격이 워낙 개인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기업들과 기업들의 관계처럼 중재가 있어야 됩니다. 중재가 있어야 되고 멈추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없이 개인적 감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둘이 물러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죠. 오히려 한쪽에서 세게 나오면 더 세게 나오는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골드를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불이 붙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굳이 털 생산을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청산 포인트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네. 저항선 부분이 간단하게 지금 39.4 정도에 약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한 청산 부분만 살짝 나올 것으로 분석되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8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가 지금 시간에 보합권에서 하락 그리고 상승 쪽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전에는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339.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이전에 30분에 다시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16분 정도가 지난 시간인데요. 지금 S&P 지수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약세로 흘러가고 있네요. 2,466.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장에서는 보합에서 뭐 큰 흐름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은 네 S&P 지수에 대해서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네, 살펴봤고요. 이어서 나스닥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스닥은 뭐 S&P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죠. 5,958.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분 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는 30분 봉이네요. 30분 봉으로는요. 좀 빠지는 모습이 음봉으로 길게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분에 대한 관점도 궁금합니다. 해설위원님, 지수가 지금 일단 빠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네, 어떠세요? 일단 뭐 S&P 기준으로는 사실 거의 빠지지 않는 모습이라 약보합, 강보합 수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좀 그 포커스를 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 2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네. 워낙에 또 변동성이 그 S&P에 비해 큰 지수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개별 주식에 대한 어떤 이슈인지는 아직 뭐 제가 뉴스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오늘 나스닥 그 빠지는 부분을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그 하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그 지수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좀 하락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강보합, 약보합을 번갈아가면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고 마스터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 재밌게 굉장히 나온 게 네. 아까 전에 제가 지금 박스권으로 2470.75 그리고 아래쪽에는 2465.25에 지금 위아래 저항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에서 찍고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한 틱 위에서 반등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지금 박스권에서 또 갇혀가지고 핑퐁 플레이를 한 번 더 해준 거죠.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지금 베팅을 해서 들어가실 이유는 없으시고요. 확실하게 이 박스권 이탈하고 나서 베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짧게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방금 같은 저항선 포인트에서 짧게 매도, 짧게 매수 포인트로 짧게 터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박스권 이탈 후에 대응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스닥이 먼저 주도를 해서 매도를 끌고 내려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S&P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점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천천히 멀리서 매수를 잡아 내려가는 식으로 대응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짧게 보자라는 관점이신가요?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는요? 아니요. 짧은 저항선이 있는 건 분명한데 네네. 짧게 굳이 트레이딩 하실 필요는 없다. 없다. 네. 이탈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깔끔하게 매매를 하시자. 이 관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실시간 리딩에 대한 부분 또 실전 매매 경험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가 시시때때로 변해서 오늘 마감이 참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래 또 하단에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북핵 리스크에 의해서 월가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락 개장했다라는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30분도 되지 않은 시각이기 때문에 아직 초기 반응을 보기에는 너무 좀 이른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점차 잡아가고 있는 듯한데요. 다시 한번 S&P에 대해서는 246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봉을 보시면은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길게 꼬리가 달려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 생각이 많아지는 봉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만큼 2부에서 다시 한번 더욱 더 집중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첫 번째 이슈 알아봤을 때 크루드 오일 일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요 48.56달러, 5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전거래 대비해서 2.51% 상승분이잖아요. 유니라 캐스터 되게 좀 바쁘시던데 그동안에 이런 뉴스 좀 나왔나요? 네, US 크루드 오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도 앞서서 설명드린 것도 많은데 아무래도 US 그 리파이너리 쓰면은 그 정제소가 재가동되는 게 굉장히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아침이 돼서 다시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 유인이 되었던 것들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정제소 쪽에서에 대한 부분도 해드렸는데 오일 정제소가 재가동에 따라서 연료 공급에 대한 불안이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일이 장초반부터 이렇게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익재 해설위원님, 네, 향후 만약에 뭐 매매 포인트라든지 그런 뷰를 보신다면 어떤 뷰로 보실까요? 네, 제가 매주 이제 방송에 나와서 오일 관련 시황을 말씀드릴 때 오일은 좀 장기적으로 좀 상승 뷰를 보고 있지만 그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43불에서 52불 정도 사이에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을 오늘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태풍 합의가 끝난 이후에 그 정제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러시아도 지금 북한, 미국이랑 신경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유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항상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인데 화요일 날 방송은 이제 원유 재고 전날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원유 재고 전날인데 최근에 원유 재고 도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유가를 어느 정도 선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유가가 오늘 일본 기준상 121선을 딱 지나는 자리에 딱 걸려 있는 부분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121선에서 계속 좀 그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오늘은 이제 매수 방향이 무조건 맞긴 하지만 그 양봉으로 끝날 것 같긴 하지만 단기 추세로는 지금 121선 기준에서 어느 정도 짧은 매도 플레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손절을 들어간다고 하시면 한 49불 정도에서 손절 들어가는 선 잡고 매도 접근하시면은 좀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역추세 방향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매매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술적인 관점과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드렸는데 일단 내일 수요일이니까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에는 이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보다 그 전후로의 그 흐름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 그리고 하루 후가 오히려 또 포커싱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제가
한번 잘못 말씀드린 게 어제 같은 경우에 노동절 휴일이었었기 때문에 원유재고 날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네요. 목요일이죠. 네, 하루 더 밀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표에 대한 부분은 하루 휴장이 끼어 있다면은 좀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주는 월요일에 휴장으로 인해서 원유재고 발표는 목요일로 미뤄졌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도일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마스터님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지금 기존에 48.42의 정선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를 지금 뚫고 올라간 상태고요. 아예 올라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번 주 드렸던 공격 매도 포인트가 48.66이었는데 지금 막고선 약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짧게 그냥 이거는 매수 추세를 못 드셨던 분들께서 그냥 청산 관점으로 짧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 관점으로는. 네. 자, 이 포인트는 끝이 나셨고 지금 아직도 매수 추세가 강하게 힘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상으로 돌파가 보인다. 48.88을 돌파 보일 경우에는 그냥 홀딩하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전에 고가가 48.70이었습니다. 하지만 48.80이요? 88? 아, 지금 66에서 공격 매도 포인트를 드려서 짧게 수익 포인트를 드렸고요. 지금 이거는 매도를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짧게 수익으로 청산을 하시면 되고 매수 추세로 들으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88에 대한 저항 여부를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와 매수 이 양 포지션에 대해서 가격대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래쪽에서 오늘장에 47.37에서 애초에 장 초반부터 계속 매집이 있었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오늘 거의 반나절 동안 매집이 계속 있었고요.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주식 초보자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매집세이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세 매집으로 많이들 들어가셨겠죠. 그래서 추세상으로 쭉 따라가시면 되고 66에서 일부 물량 50% 정도 청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물량은 88에서 돌파 여부를 관찰하셔서 청산하실지 그리고 돌파를 깔끔하게 보여주면 나머지는 홀딩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급변한 크루도 오일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짚어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도 오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에서도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문자와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의견과 그리고 고민사항 있으시면요. 바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